오늘 뭐 먹고 싶은데 솔직히 진짜 재정난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진짜 면회 편지 왔잖아요. 물론 그때 4만 원 안 내고 10만 원 때문에 지금 18만 원이 나왔어. 전기세. 물론 제가 안낸건안낸 건데 너 요새 돈돈 많이 벌지 않냐? 너 유튜브 그때 200에서 300 벌지 않는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마블짐에서 100만 원 번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 와요. 월급이. 다음 달 10일. 유튜브는 다음 달 22일 정도. 씨발.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제일 짜증나요. 지금 번 돈, 지금 이제 300만 원 지금 이제 유튜브가 돼도 다음 달에 오니까 그 사이에 없어. 스쿼트는 팔꿈치가 아픈 건딱 하나예요. 자, 스쿼트는 팔꿈치가 아프다. 내가 오늘 제 팬인데 오늘 처음으로 PT 받으신 분이 계세요. 입이 안 다물어졌어. 왜요? 왜냐면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려줬기 때문이지. 스쿼트 할때 팔꿈치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호연 씨? 자, 난 이거 얘기해 줬어. 잡을 때이 잡는 이게 포지션이 안 좋아서? 그 포지션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서 그 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팔꿈치가 아파? 그러니까 들었는데 갑자기 질문하면 그 알던 것도 말 못해요. 좀 들으면. 카톡으로 보내줄까? 아니, 들으면 살짝만 흘려주면 알아요. 살짝만. 네가 다 얘기했는데 이거 포지션? 네. 이 포지션이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네. 이게 뭔지 알아? 그립? 주둥이 잘하는 죄송해요. 거야. 자, 봉이 있죠? 그럼 스쿼트 한100 뜬다 봐봐. 네. 대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뭐 손목 가동 범위랑 이 어깨 가동 범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잡으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지. 손바닥 위에 있죠? 그쵸? 모든 무게를 100kg든 200kg든 이 등이 받아야 되는데 손도 같이 받고 있어서 그래. 무게가 들어가면서 어디가? 팔꿈치에 무리가 갈수 있지. 네, 근데 지금 저는 엘보 아웃을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손 펴봐. 무게가 탈출해버리잖아요, 그쵸? 손 펴봐. 손 펴봐. 이렇게 탈출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무게는 다 어디로 가? 어깨. 등으로 가버린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팔은 그냥 잡고만 있는 거지 내 팔에 전혀 무게가 안 가는 거야. 하이버 스쿼트 하신 분 해보세요. 뭐 50kg든 60kg든 묵직한 무게 드시고 언더로 이렇게 손목 아래로 들어가게 잡아보시고 아니면 빼보세요. 등에 들어가는 부하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스쿼트를 좀더 효율성 있게 하시고 스쿼트를 하면서 굉장히 단단한 후면사슬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손바닥이 무게를 잡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부분이 가장 심할 거예요. 마라톤 기록에 바디빌딩을 같이 키울 수 없어요. 그것은 부채 파는 아들이랑 우산 파는 아들이랑 두 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어머니 마음과 같아요. 네. 토크는 회전력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내팔 잡아봐. 손목에 토크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잡았잖아요. 근데 손목 꽉 잡고 옆으로 뒤틀어봐. 옆으로 이렇게 임마. 손목 모양 안 변하게 꽉 잡고 뒤틀어봐. 여기서 회전력이 걸리면 토크가 걸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축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손목을 보여주는 거지. 그냥 토크 없이 잡아봐. 잡으면 느슨하죠, 그쵸? 꽉 잡고 틀어봐. 이게 토크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회전해야 되는지 외회전해야 되는지는 이제 관절마다 틀리겠죠. 오늘 보충제 오는데 친구가 간암 걸린다고 먹지 말란다고요? 만약에 그 친구 집에 가서 라면이 있으면 바로 라면 그 자리에서 불태우세요. 스프에 암 유발하는 게 있어. 컴퓨터 선다 자르세요. 전자파로 눈 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전기 차단 내리세요. 전자파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돈 뺏으세요. 돈독 되게 심해요. 그냥 그런 애들은 하얀 소복 입혀가지고 산으로 보내세요. 왜? 운동하다가 프로틴 드시는 분 보면 형이 눈살을 찌푸릴까? 왜 일부러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고 할까? 너 마셔봐. 계속 마시고 있어. 보면 딱 이래. 또 마셔봐. 지나가요. 왜 그럴까? 소화가 안 되는데 왜 소화가 안 될까? 우리 몸이 가만히, 네가 가만히 있잖아. 너의 피가 대충 어디에 몰려 있다고 생각해? 피요? 심장? 더 주위로. 그렇죠. 이게 내장에 한 60%가 들어가 있고 네. 뭐뇌뭐그뭐 근육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 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혈이 어디로 갈까? 혈이
이 피가 어디로 갈까? 근육? 맞죠? 그러면 이제 골격근량이 다시 60% 7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의 내장 기능은 거의 다 멈춰있는 상태지. 네. 그래서 밥을 먹고 바로 뛰면 구역질이 나고 토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게 소화 못하겠다 이 새끼야. 네. 빼겠다 이 얘기예요. 아... 아니 쉬... 아니 인력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 얘기야. 빼겠다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고 있는 중에는 소화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 네. 끝나고 나서 몸이 다시 정상 페이스로 돌아왔을 때에 밥을 드셔주면 더 소화가 잘 되고 더 괜찮을 거예요. 끝나자마자 단백질 먹는 습관, 특히 옛날에 무슨 그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라고 기회의 창이라고 해서 뭐 개소리 자기들 많아 쓰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드실 때 드시면 됩니다. 운동 전 2시간 전에 밥이나 탄수화물 아니 밥이나 단백질 드시고 오세요. 오케이? 네. 운동 끝나고 1시간 이후에 같이 드세요. 자 다시 또 로바 스콧이 허리 안 좋다고 얘기를 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호연군은 너 백신 주사 맞지? 되게 쉬워 백신 주사 맞지? 네 백신 주사가 바이러스잖아 네 백신에 진짜 완전 생 바이러스 가득 채워가지고 막 꿈에 꿈먹고 막 집어넣어 네 그럼 이게 너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냐 아니면 진짜 병 걸려라 내는 거냐 병 걸려라 와 그거지 네 근데 적당한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나 이게 굉장히 좀 약해서 얘들을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면은 이것은 면역력이 강해지고 발달되잖아 똑같아요 로바를 하실 때에 허리가 견딜 수 있는 무게로 천천히 증량하시면 말 그대로 허리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잖아 근육이라는 것은 충격, 상처, 회복이니까 근데 무작정 로바가 허리에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단면만 보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눈 가리고 코끼리 코만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얘기하는 것이고 앞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를 앞다리처럼 생겼다고 만지는 거랑 똑같아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원이 버딩크도 별로 없고 내장근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고립적으로 올라왔다 왔다 하다 그거는 정말 허리에 좋은 운동이죠 후면 사슬을 위해서 로바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로바를 하는데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무릎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슨 조이스틱 마냥 다다다다다다다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거야 로바를 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봐봐 로바를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야 근데 만약에 달달달 하다가 올리니까 웃어? 죄송합니다. 웃었어? 아, 근데 너무 극단적인 아, 근데, 아, 그렇게 설명해야지. 내려가서 힘이, 대퇴 이두랑 둥근 힘이 없으니까 내전근 쓰려고, 해가지고 막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거는 쳐 맞아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전근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좀 그걸 맞추는 게 좋아요. 그 로바랑 하이바랑 후론이랑 완전 목적 자체가 틀려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점프하는 것도 틀려요 자 멀리 뛰기를 한다 봐봐 되게 쉬워요 그냥 기본적으로 물론 스쿼트는 여러 종류 돌려줘도 좋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높이 뛰려고 해봐 높이 자 높이 뛰려고 이렇게 다시 옆에서 보여줘 옆에서 높이 뛰기 위해서 높이 뛰는 거야 서전트 네. 저기 쳐다봐요 서전트 네. 자 이거잖아요 멀리 뛰려고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네? 높이 뛰기 자 높이 뛰기 하려면 이것처럼 하이바 스콧이나 프론 스콧이 좋고 멀리 뛰기는 이 로우바가 좋은 거예요 와, 단면적으로 봤을 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프론 스콧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하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앞쪽 코어를 지키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씨름하시는 분이나 스모하시는 분이나 미축하는 사람들이 프론스쿼트 하게 되면 무게중심 앞으로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풀 수 있지 오케이? 자 일로 와 앉아라 말 중에 왕이라네 하이바 할 땐 하이바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방금 뭔가 했어요. 받아줘야 되잖아. 아니야 1초 뒤에 이해됐어요. 뒤늦게 웃긴 거. 노력이라도 해야지. 네.